K-POP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릴 덤뉴스의 강경윤 기자입니다. 많은 K-POP 팬들이 기다렸을 소식입니다. 바로 블랙핑크의 리드 보컬이죠. 지수의 솔로 데뷔 앨범입니다. 촬영 시점 기준으로 약 8, 9일 정도 남았는데요. 블랙핑크에서 개성이 강한 중저음의 목소리, 또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귀엽고 애교 있는 성격으로 많은 글로벌 팬덤을 가진 지수의 데뷔 이후의 첫 솔로 앨범 제목은 바로 미입니다. 미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아름답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수의 첫 솔로 앨범은 스스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존재, 즉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가수 지수로서의 정체성을 담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또 타이틀곡의 제목은 바로 꽃인데요. 기존에 보지 못한 지수만의 새로운 음악 색깔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지수는 그동안 그 5년간의 트레이닝을 거쳐서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 멤버로 데뷔를 했는데요. 많은 콘서트 무대에서 다양한 발라드를 소화하면서 라이브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을 익히 알려졌었는데요. 이번 솔로 앨범의 발매는 4명 중에 가장 늦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블랙핑크의 팬들은 지수의 솔로 앨범을 빨리 내달라, 지수를 조금 더 열심히 케어해달라는 내용의 트럭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만에 지수의 솔로 앨범으로 데뷔를 한다고 하니 정말 많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지수의 이 콘셉트 사진과 또 포스터를 보면은 지수는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 헤어스타일을 택했고요. 또 꽃이라는 곡 제목답게 검은색 꽃을 액세서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요, 포스터가 굉장히 오리엔탈적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이 꽃이라는 글자가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써있는데, 이 블랙핑크의 지수는 태국 출신의 리사, 뉴질랜드 유학파 출신의 제니, 또 호주 출신의 로제 등과 달리 순수 한국파로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멤버로 손꼽힙니다. 이 점을 아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많은 블랙핑크의 팬들이 가장 궁금해할 소식은 바로 지수의 솔로 앨범 이후의 블랙핑크의 행보일 텐데요. 현재 대규모 투어와 코첼라 페스티벌에 출연을 앞두고 있는 블랙핑크는 오는 6월에 YG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앞서 모모랜드나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에는 마의 7년이 넘지 못하고 해체 수순을 밟은 바가 있었죠. 블랙핑크 역시 재계약을 할지 여부를 두고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옵니다. 저도 업계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중국에서 천억 원 수준의 그 계약금을 제시할 거라는 소문도 돌았고요. 또 일각에서는 멤버 이 4명 중에서 2명이 의견이 갈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적인 인기로 몸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블랙핑크의 멤버들, 재계약 시점까지는 약 두 달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멤버들과 YG 엔터테인먼트가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핑크 지수의 첫 앨범 선 주문량이 오늘 기점으로 95만 장을 넘어섰는데요. 약 2주 만에 세운 기록입니다. 이 때문에 K-POP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초 밀리언셀러 타이틀을 거머쥘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가 미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면 서태지 아이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서태지, 한류그룹 엑소의 멤버 솔로 가수 백현, 그리고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솔로 가수 진에 이어서 역대 네 번째로 그룹과 솔로 모두 밀리언셀러를 보유한 그런 가수가 될 예정입니다. 지수의 첫 솔로 앨범이 추운 겨울을 이기고 봄에 망울을 터뜨리는 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강인하게 피어나게 될지 저희 덕뉴스도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안녕.